안녕하세요. 라이트박스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따끈따끈한 놀랄만한 새로운 정보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려요. 첫 번째로는 퀵셀에서 새롭게 배포하기 시작한 미드블 게임 인발먼트의 튜토리얼 및 무료 예제 프로젝트인데요. 보시다시피 엄청난 퀄리티의 고품질 인게임 플레이어블 인터랙티브 데모를 무료로 다운 가능하며 관련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튜토리얼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. 튜토리얼은 이쪽 링크를 통해 가시면 되고요.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이쪽 링크를 클릭하세요. 튜토리얼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유튜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. 여기서 1번부터 9번까지 튜토리얼 각 파트를 모두 시청하시면서 따라해보면 좋겠죠? 그리고 프로젝트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에픽게임즈 언리얼엔진 마켓플레이스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오고요. 로그인하시고 무료로 구매하신 뒤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. 언리얼엔진 버전은 4.26으로 미리 인스톨 해 놓으시고요. 그 뒤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되는데 용량이 15.6GB 정도 되므로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을 꼭 확인하세요. 다음으로는 에픽게임즈에서 어제 공개한 메타휴먼 소식입니다.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크리에이터가 출시가 된다면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캐릭터 크리에이터 3를 넘어서는 매우 뛰어난 최고의 캐릭터 크리에이터가 되리라 보여집니다. 소년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젊은 남성에서 젊은 여성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페이셜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 툴은 2021년 올해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. 언제나 그렇듯 에픽에서는 이 툴을 무료로 공개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캐릭터 모델러분들을 통하지 않고 또 스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와 같은 비전문가분들이 쉽게 사실적인 캐릭터 페이셜 또 프로젝트에 알맞는 수준의 고품질 페이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네요. 에픽게임즈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할게요. 시청 감사합니다.